안녕하세요, 빡빡입니다. 제 입대 절대 싫어요. 아니, 하도 왜 잘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냥 잘랐는데? 그냥 잘랐는데? 왜냐면 이제 커다란 스케줄들이 일단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좀 쉬고 싶어서 미뤘습니다. 영상통화 사인회 하면은 다왜 잘랐냐고 물어보시겠네. 그때마다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해야겠지? 그냥 밀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빡빡이가 나밖에 없어요. 푸니가 포마다 하거든. 미안해. 모데오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잘하면 다시 오대화 하면 되지, 그치? 근데 뭔가 나한테도 약간 리프레시가 필요했어. 뭔가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만 해야 했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 반사기 하고 싶었어. 진짜 그냥 하고 싶어서 했어.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길 바랍니다. 근데 또 완전체로 나올 때쯤 머리 자라 있을 거예요. 내 머리카락 보고 속이 좀 후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원하잖아. 아니, 아까 머리를 딱 잘라내고 퇴근하는데 뭔가 홀가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이런 반사기 아닌 다른 형태로든 홀가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참고로 이거 디카페인임. 퇴사했다고?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여기는 제 집에 설치한 방음 부스입니다. 요즘 되게 잘 돼서 새벽에도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성재는 사진 보내줬더니 크크크크 하고 끝났는데. 현식이한테는 안 보냈어요. 혼날까봐.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까봐 안 보냈어.
왜 민 거냐고? 그냥 밀었다니까요. 쉬고 싶어서. 맞다. 생각해보니까 명성황후부터 시작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랑 다윈령까지 쭉쭉쭉 달렸네. 즐거웠어요.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적응할 때까지 켜놓고 있을게, 이거. 다윈, 나도 다윈 너무 좋았어요. 어느 하나 안 좋았던 작품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면 다윈만큼 어떤 딥했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다윈형이 다시 하게 되면 또 나한테 할수 있는 허락을 해준다면 그때도 다윈으로 또 만날게요. 나 이거 아직 있어.
자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자요, 빨리. 나 안 우울한데. 밤이니까 조금 조용해야지. 커피, 디카페인 커피. 차연승이도 밀었으면 좋겠다. 빡빡빡빡.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들어있지. 조금 들어있어, 조금. 나중에 이런 역할 해보고 싶다? 악역. 악역 해보고 싶어, 악역. 푸니아이? 푸니가 옆에서 그 머리 미는 영상 그거 푸니가 찍어준 거예요.
이젠 푸니가 나보다 머리가 더 길어. 미얀마 멜로디 안녕. 맞아, 푸니. 머리 미니까 계속 만지게 돼. 엄마한테 연락 안 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한숨 쉬고 있나 본데, 집에서. 잘 갚으니.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 나야 뭐 사인회나 가끔 있는 일정에서 볼수 있을 거고, 인스타로도 많이 소통합시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쉬어야겠어.
충전 좀 하고 올게요. 충전.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간간이 소통하자기요. 마 이거 감기 아니고 비염. 나도 항상 고마워요. 우는 게 아니라 비염이라니까. 갑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나요.